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안녕하세요. 생활성서 독자 여러분. 저는 의정부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 전 토요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타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아픔을 풀어내고 바람을 청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비밀스런 마음들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고백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이 없구나.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던 그의 마음을,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를, 그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저의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나타나엘은 소리 높여 외치며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고 합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도 그렇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